됐다. 시작했죠? 몰라. 몰라. 어, 됐다. 됐다. 빨리 와. 지각했으니까요. 저희 지각인가요? 지각 안 했어요? 지각 안 했어요? 안 늦었어. 시간 안 되나요? 우리 5시에 정확하게 켰어요? 저도 안 됩니다. 혹시 이거 방송 예정입니다. 어? 리허설 킨 거 아닌가요? 리허설. 어, 떴다. 떴다, 떴다, 떴다. 아, 쏘리. 예! 여러분, 지각 아니에요. 저희 5시에 켰어요. 죽으세요. 자! 헤딩! 오잉? 카운트다운 스타트. 네. 자, 여러분, 우리 카르마 공개되기 59분 전입니다, 이제. 오구오구. 우리 킹맨 우리 기다렸어, 오구오구. 킹덤 지각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5시에 정확하게 켰는데, 이, 여기가 이제 그거 딜레이 된 거예요. 일하고 있지만 몰래 보는 사람. Hello.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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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Oh my God. It's me. 저희가 오늘 왜 보였죠? Yes. I do. 오늘 컴백했어요. 카르마. 아직 안 했어요. 카르마. 곧 컴백이에요. 한 시간 뒤에. 네. 자, 지금은 조금 슬퍼도 되잖아요. 다 그냥. Karma, come over. 아, 너무 하고 싶었어. 이렇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 정식으로 50. 맞죠? 58분 네, 58분 남은 관계로 우리 킹메이커 여러분들을 위해서 킹덤이 제대로 공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더 게임 킹덤! 안녕하세요, 킹덤입니다. 자,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킹덤의 컴백을 축하합니다. 컴백 기념으로 애교 시작. 예예. 팬맨님 같은 나 들어. 이거 모른 척한다. 했어요 했어요. 어 그래. 어. 이거 간절히 말해. 압수. 승준이 마스크 벗겨주는 상상. 마스크? 마스크 뭐 벗을 수 있죠. 오. 아 지금 머리 확인을 못했구나. 저도요. 저도 급하게 오느라. 아 저희 방금 거짓말 4시 58분까지 라이브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내려와서 막 세팅해주 2분 뒤에 저희 컴백이에요. 보컬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거 한다면 뭐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거지. 아 자 자 자 자 우리 킹덤이 여러분들 킹덤이 여러분들 네. 우리 이제 진짜 집중해주세요. 네. 아까부터 계속 풍수 나 풍수 압수야. 네, 터트려도 돼요? 안돼. 어 안 하지 마세요. 풍수 압수야. 주인공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이거 뭐야? 몰라요. 이거 하, 저거 화려 선물이에요. 아, 그래? 목도리 도마뱀 같고 귀엽네요. 귀엽네. 풀어도 되나요? 아니요. 귀엽네. 노란네. 자 우리 또 킹덤이 또 이제 50몇 분 후에 또 컴백을 앞두고 있으니까 카르마를 또 어떻게 준비했는지 우리 킹맨한테 우리 이거 안 알려줬잖아. 어떤 게 제일 어려웠고 어? 이번 곡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고 뭐가 힘들었고 소감 우리 어디서부터 할까요? 저기서부터 하시죠. 아, 네. 저부터. 왜냐면 아이반이 잘하니까. 오케이. 그런가래. 아이반 해주세요. 어 일단 이제 카르마 활동 준비하면서 녹음도 녹음이지만 이제 춤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1집 때 부족한 점을 잘 채워가지고 2집 때 부족한 점을 더 채워 넣어서 잘 킴메이커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처음 보여드리는 거니까 기대해주시고. 잘 봐주세요. 짠. 오케이. 긍정아. 진짜 긍정아. 진금. 자 그럼 네. 이제 양무희 씨 하겠습니다. 네. 얘기해주세요. 맥끄지 마세요. 일단 컴백 준비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저희가 이제 노래 스타일이 아예 달랐어요. 엑스칼리버는 그냥 빡 쌌는데 이건 좀 감정선이 중요한 노래들이 조금 많았어요. 수록곡 이터네이트도 그렇고 뭐 워닝 뭐 약간 매지컬 그래서 좀 감정 표현하는 거나 그런 거에 좀 어려움도 느꼈었고 이제 춤 자체도 이제 통으로 쓰다가 이제 좀 카르마 같은 거는 좀 춤선이 예뻐야 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약간 무용선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지금 좋게 준비됐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 같은 꿈을 꿔! 자, 이게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저희 네, 곡을 다 들어보시면 알고요. 저는 우선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멤버들이 너무 뿌듯했어요. 멤버? 네, 멤버. 멤버였는데 그게 왜 였냐면 이제 진짜 음악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음표? 음표. 어, 음표 좋지. 음표. 네. 음표 볼 줄 알아요. 안녕하세요. 음표입니다. 아니죠. 아, 솔람이래도. 그렇죠. 헤르츠가 440이에요. 오! 혹시 제가 A키를 냈나요, 방금? 도는 126이고요. 아, 163. 163. 소리. 네. 40 차이. 네, 음악을 좀 표현하고 또 이런 좀 표정, 제스처 문제에서 정말 너무 뿌듯했고 그리고 이제 외국분들한테 우리 승준이 좀 마지막으로 하니까 해야죠. 그렇죠. 외국팬분들 위해서 네. To all the international kingmakers, we've been waiting for this moment. There's around 54 minutes left until our first comeback show. It's going to be on the M Countdown. And we've been practicing for so long, for like 4 months straight. And I hope you guys love it. And I'm sure that you guys will love it. And we'll talk to you guys later after our first show. Thank you!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아저씨. 네. 질문이 그거였죠? 소감. 네, 네, 그렇죠. 우선 저희가 제 킹덤이 엑스칼리버 이후로 4개월 만에 첫 컴백을 하게 되었잖아요. 다들 인터뷰를 하려고요. 와! 컴백이다! 자, 1집 때는 좀 강렬하고 웅장한 이미지를 보여줬잖아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2집 때는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쪽은 약간 몸을 통으로 쓴다, 약간 안무 그거였잖아요. 그리고 1집 때는 칼을 썼다면 2집 때는 부채에 천을 달린 소품을 써가지고 사실 이거 다 아니 저희가 지금 좀 춤으로 라이브 수업을 하고 왔다고 텐션 이렇게 나와도 됩니까? 저야죠. 텐션 높은데요? 저희 말에 반응을 안 해주는 것뿐입니다. 반응해요! 반응해요! 맞아요! 세요! 세요! 부채에 천을 달았죠. 오케이, 자 우리 다음은 입덕여정. 아, 끝이에요? 끝 아닌가요? 더 있어요? 있던 게 좀 네.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가. 아, 그래요? 네. 아, 자연스럽네요. 다시 부르지 말라고. 네, 이제 컴백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킹메이커 봐서 너무 좋아요. 이제 공백기 동안 만나 뵐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컴백하면서 다시 또 이제 만나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다음. 와! 자, 이렇게 끝낸다고? 그럼요. 아니, 이렇게 툭 밑으로 끝낸다고요? 네, 행복합니다. 또 공백 기간 동안 우리 또 무대의 소중함도 많이 알았죠. 그죠. 공백 기간이 되니까 저희가 쉬는 거에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저희 안 쉬었어요, 근데. 네. 근데 이제 무대를 아셨잖아요. 무대를 못한다는 그 마음과 아직도 그런 게 좀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한 시간에서 연습을 했는데 우리 열정 막내 임지호. 저기요. 한마디 해주세요. 우선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번 활동 준비하면서 저는 솔직히 막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죠? 이유가 뭐죠? 저는 멤버들과 같이 연습을 했고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또 안무 자체가 뭐랄까 제가 원하는 느낌의 안무이고 제가 잘 쓸 수 있을 만한 느낌의 안무들이 많이 있어서 동작들이 훨씬 하기 쉬웠고 근데 이제 반대로 힘들었 점이 꼽자면은 저희가 공백 기간 동안 이제 다 같이 연습하고 그런 건 너무 좋은데 그 무대에서 이렇게 저희의 화려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힘들었고 약간 좀 아쉬웠고 네,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컴백했잖아요. 이제 화려하게 또 보여드려야죠. 그렇습니다. 이야! 팀에서 뭘 맡고 있죠? 열정을 맡고 있습니다. 열정 한번 보여주세요. 열정 보여드리려고. 열정. 열정. 보여드렸습니다. 야, 좋다. 야, 우리 저거 다 처음 하고 시작하자. 하나, 둘, 셋. 열정.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이번 앨범의 주인공이죠. 네, 치유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적 판타지 환경을 지니고 있는 카르마르 와나비스입니다. 1집 이어가고 2집 구름의 왕국의 신치의 오늘의 앞을 그리고 인생에 대한 책임감 변화를 볼 수 있는 앨범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다 외워버렸죠? 그거 말고 이제 본인의 진짜 성을 말씀해주세요.
네. 어, 기빨개졌어요. 기빨개졌어요. 아 어, 저는 사실 좀 많이 부담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너무 많이 좀 많이 부담이 힘들었는데 사실 요즘엔 활동 네 즐기고 있고요. 네,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아, 네. 정말 수고했죠. 그리고 컴백 소감은 진짜로 사실 공백기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죠? 다들 네, 맞습니다. 네, 힘들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또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너무 좋고요. 네, 진짜 열심히 할 겁니다. 파이팅! 파이팅!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 파트 중에 제일 킬링 파트가 어디예요? 이해도 돼요? 그냥 말해. 딱 이 정도면 괜찮죠. 아니죠, 아니죠. 승기 오르는 카르마 여기. 어디 어디요? 승차 오르는 카르마. 박차 오르는 절망 뒤에 비친 영광. 아, 근데 이 부분 진짜 멋있으니까 기대해도 우리 지금 이렇게 스포를 거의 다 해버렸는데. 어떤 근데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최 파트. 아 서영. 최 파트 어디인가요? 최 수록곡. 아 잠시만요. 최 파트 안 물어보려고. 아, 다른 거 물어보려고. 어, 나도 안 물어보고. 최 파트 말고요. 최 파트 말고요.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아쉬운 파트는 어디야? 가장 아쉬운 파트. 아 잠깐 이거 최 파트 최 파트. 얻고 싶은 파트. 아 또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해야죠. 네. 저는 그 제가 정말 이 곡을 받았을 때부터 정말 갖고 싶어하는 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어, 어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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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저는 아이반 씨의 파트예요. 아이반 파트 어디죠? 하늘 높이 뭐 경이롭게 번져가 매직 이 부분이. 아, 아이반 씨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하늘 높이 뭐 경이롭게 번져가 매직. 어 이거 이렇게 다 공개했대요 지금. 막 불러주세요. 둘이 키스 오는 벌. 둘이 키스 오는 벌. 좋아요. 아 진짜 그 파트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끊임없이 아이반 씨 파이팅해서 아 근데 잘 살려주시길. 아 근데 저도 아소연 파트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어 어디죠 어디죠 어디죠? 어 트레이드 트레이드. 이번에 티저 마지막에 나온 운명을 받들어 세상을 뜨지고. 아 그거 너무 좋아요 진짜로. 그 파트가. 아 그러면 우리 그런 거 하자. 만약에 뭐 딱 나중에 공약으로 이렇게 딱 트레이드 하고 파트 체인지. 어 그러면 둘이 바꾸면 되겠네. 너 아 무신이. 아 그 그렇게 막 하시지 마시고. 아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왜 항상 그 저한테 왜 제가 하는 말마다 왜 이렇게 테크를 몰라? 아니 자꾸 막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잠깐. 와 아이반 오빠 일로 와 안아줄게. 일로 와. 그리고 수록곡 최애곡은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죠 이거 수록곡 얘기. 맞아. 수록곡 얘기 좀 할까요 우리? 그렇죠. 아 좋습니다. 네. 각자 제일 그 부분에 제일 마음에 드는 곡 한 딱 한 소절만 딱 부르기 어때? 오케이. 괜찮지? 그러다 공개는. 저는 이터널티로 하겠습니다. 이터널티. 인터널티가 거기가 힐링이지. 이거 근데 깜짝은 기계로 만진 줄 알았어. 이유는요? 아 이유는 제가 좀 잔잔한 노래를 좋아하기도 하고 진잔잔. 그러다 보니까 조용한 곡, 잔잔한 그런 노래들 많이 듣는데 이터널티를 들으면서 정말 최애 파트. 네, 최애 파트? 오랜 시간이 흘러도 날 잊지 마요. 와 좋네요. 아 진짜 목소리 목소라? 목소라는 뭐예요? 목소라 야 목소라 너 괜찮니? 목소라 레벨 돌리기 목소리 너무 좋다 진짜. 감사합니다 장하나. 네? 진짜 좋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저는 이터널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야 자자는 가지마 고무진 다리기. 네 가사 까먹지 마시고요. 가사 까먹지 마시고요. 네. 진짜 제일 많은 별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요 저는 워딩이 그렇게 좋아요. 아 내가 알아야 돼. 아 워딩이 그렇게 좋아요. 아 진짜 어디가 좋죠? 어디 파트가 좋죠? 아니 가사를 누가 썼는지 그거.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썼어요 워딩 가사를요. 그죠?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 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소절이 있는데 기억 못해요.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예 미치. 아 미치 걸어오는 파트가 근데 거기 있을 때 우는 모습이 아주 좋더라고요. 아, 원곡이랑 좀 바꿔서 불렀는데 그게 픽스가 됐어요. 맞아요. 제 또 느낌을 feel을 충분하게 거기다가 담아냈어요. feel 한번 보여주세요. 죄송해요.
네, 다음. 끝났어요? 네. 안 돼! 원래 끝이 안 보여줘요? 음원에서. 아니, 아, 저는 거기 파트가 좋단 말이에요. 그 더럽혀진 카펫. 거기 살짝만 불러주실 수 있어요? 더러워진 커펫은 내 나열된 커펫. 네, 거기 파트가 저는 굉장히 가사를 찍었었는데 가사를 까먹었고 약간 제가 좀 진짜 약간 네, 아저씨 그래서 그렇죠? 저는 사실 워닝이랑 메이커스라는 곡이 제일 좋았는데 워닝이라는 곡을 이미 앞에서 해버렸으니까 뒤에서도 메이커스랑 우리한테 공개가 안 됐던 그 우리가 잘 안 꼽았던 매지컬로 하겠습니다. 아, 진짜 또 지금 파트 어디지? 손끝에 잡힐 듯 잡히지 않나. 특히 저 파트가 제 귀를 막 자극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매지컬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중독성 있는 후렴 부분도 굉장히 그 매지컬 매지컬 거기요? 아니 아니요. 거기가 진짜 약간 팬분들도 되게 좋다고 하시고 그래서 저는 매지컬의 우리 루이 파트로 하겠습니다. 아니 와, 지금 좀 많이 끊기고 있는데 이게 댓글들도 많이 끊긴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안 돼! 가능할까요? 녹음대 갑자기 저희 다 저는 껐습니다. 와이파이 나갔는데 네. 저도 데이터예요. 아니 녹음때마다 아사람이 계속 몸을 부르르 떨더라고요. 맞아. 가까워질수록 going crazy. 거기 때 갑자기 가까워질수록 going crazy. 여기 댓글 한번 봤는데 그 1집에 피카소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피카소를 이길 만한 곡이 있냐고 지금 나왔거든요. 저도 끊기네요. 당연히 당연인가? 당연한 건가? 이번에 2집에 그런 곡이 있나요, 저희? 맞죠. 여섯 곡 전부 다 저는 피카소를 이기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그냥 위험했어. 피카소 만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면서 지금 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말하면서 위험을 느꼈나요? 아, 아니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V앱이 이상해 계속 끊겨가지고 안 돼. 아 근데 안 끊기는 사람 또 안 끊기지 안 끊기. 저 안 끊깁니다. 네네 지금 이거 안 끊겨요. 네네 네, 좋습니다. 저 다음 계속해가지고 우리 쭈니. 저는 메이커스. 역시 메이커스. 이유는 뭐죠? 우리 단이 형과 우진 형이 저희 얘기를 약간 그 가사에다 써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노래 자체가 너무 좋아요. 저는 주로 카라마보다 메이커스를 더 많이 듣습니다. 사실. 왜냐면 노래가 좋습니다. 그렇죠. 아, 저 약간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죠? 약간 메이커스에 대한 질문인데. 네. 그 우리 단현이 작사를 할 때 본인의 네. 그 맞는 파트에 그렇게 가사를 줬다고 했었잖아요. 네. 제 파트 중에 파트를 공개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아, 해요. 그냥 해요. 뭐 어때요? 제 파트 중에. 네. 날 보는 시선이 날 이렇게 만든 걸까라는 말이에요. 저를 어떻게 만든 거죠? 저는요 그 파트를 만들면서요 네. 단 한 번도 다른 멤버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무조건 장하서. 아 근데 저는 그 파트가 제일 저한테 딱 듣자마자 꽂혔거든요. 그쵸. 네. 왠지 아십니까? 왜요? 본인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날 어떻게 만든 거예요? 저희가 항상 예전부터 했던 말이 있죠. 네. 나는 원래부터 이러지 않았다. 그렇죠.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아. 자 저는 그래서 그 파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네. 그 의미를 좀 듣고 싶어서. 아 사실 이게 저도 이왕 제가 이제 대답을 할 겸 저도 메이커스라는 곡을 꼽고 싶은 이유는 이제 또 저랑 이제 무진이랑 작사 작곡을 한 곡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멤버들의 모든 이제 이야기를 좀 담았어요. 저희 솔직한 얘기를 담았고 이게 가사만 보시면 저희의 심정이 어땠는지도 많이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킹맨을 위해서 제가 쓴 곡이기 때문에 이 곡을 뽑게 되었고 이게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죠. 이거 우진이랑 네? 저희가 작곡을 하면서 아 이게 뭔가 좀 떠올려야 되잖아요. 아 근데 뭔가 안 나와. 그러면 저희가 여기 있다가 제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죠. 어디로 나갔죠? 바로 앞에 있는 공원으로 나가죠. 그죠. 공원으로 나가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씩 이렇게 돌면서 아 우진아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면 저희가 딱 보고 다시 가요. 계속해서 한 세 바퀴 돌고 다시 여기 그 연습실로 들어와가지고 탄생했던 또 가사가 어두운 지하실도 내게는 안식처 같았어. 약간 그런
왔기 때문에 팬분들을 위해서 아실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킹메이커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참 우리 루이 저도 좋아하는 곡들이 너무 많은데 뭐 앞에서 다 나가게 되면 저도 워닝으로 하겠습니다. 워닝.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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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워닝이 뭐가 좋았어요? 아 그만하세요. 아, 왜요? 왜요? 되게 워닝 자체 곡이 저희가 처음 시도한 스타일이잖아요. 뭔가 좀 남성미를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약간 무대에서 웅장하고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네. 워닝에 또 아서영이랑 안무를 같이 좀 짰었는데 거기서 좀 애정이 많이 갔던 곡인 것 같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라인은요? 인라인이요. 스케이트네요 거의. 내 파트 아니야? 하나만 해줘 하나만 해줘. 변신가 자기 파트를 해달라고. 아니야 진짜 루이가 제일 좋아하는. 근데 뭐지? 2절 1절 말고 녹음할 때 더럽혀진 칼펜 앤드 칼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거기에 아서영이 두 번째 때 부른 부분도 좋았고요. 좀 이렇게 목을 긁었죠? 아 제가 약간 더럽혀진 칼 이렇게 좀 긁었죠? 아 그리고 가사도 되게 잘 써줬어요. 더 플레인 한 더 크게 네네네 그거 누가 썼는 줄 알아? 누가? 형이야 나야! 여기 나야! The plane and the 크게 bending The plane and the we're setting it 바로 가죠 날 보는 그 빛에 왜 그래 거기도 형이야 I can never slow down 진짜? 네 진짜 저희는 되게 곡들이 엄청 곡들이 많아서 맞아 그리고 그다음 누구야? 아이반이요 아이반씨 예예 수록곡이 네, 뭐가 좋아 최애 곡인가요? 저는 이터널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터널티 이유는 뭐죠? 이터널티가 무슨 뜻이죠? 영생이요. 어쩌죠? 아 잠시만 어떻게 몇개 들어오는 거야? 이유는 콘서트에서 뭔가 딱 부르기 좋은 곡이잖아요. 그렇죠. 아 맞아. 팬들한테 딱 맞아요. 약간 눈물을 살짝 흘리는? 혹시 녹음할 때 눈물 흘리셨어요? 저 울면서 했어요. 조금 흘렸습니다. 와 이거 다 거짓말쟁이다 내가 거기 다 봤는데 아 나 진짜 슬펐어 슬펐어 아 진짜? 이터널티 맞아 이터널티 그 네. 뭐야 에피소드 하나 풀자면 제 개인 에피소드 하나 풀자면 이터널티 네. 하면서 그 뭐지 녹음실에 들어가서 저희가 전부 다 감정에 몰입을 하려고 불을 끄고 노래했던 그런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에피소드 있었죠 그래서 작곡가님이 되게 좋게 봐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켰어요 제가 들어가서 단! 무진! 단무지! 자, 아이바씨 한국 한 소절 불러주셔야죠 이거는 최애 파트 공동 파트죠 모든 순간들은 영원하니까 영원하니까 이터널티 영원한 건 없어요 이터널티 나볼뻔 야 잠깐만 다시 해주세요 모든 순간들은 영원하니까 영원하니까 이터널티 와 이 마지막이 진짜 이거는 들으면 네. 들어도 소름이야 그치? 끝났어 형은 안 돼도 짧게 했잖아 그냥 감정으로 밀어붙였잖아 엔딩 때 맞아 어떻게 했죠? 이터널티 그것도 그것만 해 매력했어 맞아 매력했어 매력했어 아, 사실 두 개를 다 했는데 제가 또 그게 엔딩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영원한 건 없지만 그 이 모든 시간들이 영원하다고 하는 우리를 더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세요 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요? 그렇게 뭐 죄송합니다 입덕 요정 너 자꾸 이럴 거야? 아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무진이 형 직감 아 근데 진짜 우리 좀 이거 우리 이게 또 우리 컴백하기 전에 이런 좀 이런 소감도 말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우리 진짜 좀 감미롭게 부를 수 있는 진짜 노래가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딱 하고 좀 부를까요? 감미. 왜냐면 지금 그 댓글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래요. 네. 근데 형의 스포일러를 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형이 좀 하나 살려주세요. 저한테 그거 하나 말해주세요. 제가 블루 제가 좀 좋아하시는 곡 그 저희 카르마 앨범의 첫 번째 곡이 인트로 널바라 있잖아요. 네. 한번 아 제가 그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띵띠리링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근데 그거 진짜 좋아 근데 진짜 너무 좋아. 왜요?
그렇죠. 여러분 들 이번에 진짜 인스트 한번 꼭 들어보세요. 진짜 좋아요. 근데. 나 너무 좋았어. 어떻게 이런 느낌으로 나오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요? 저한테 그 인트로를 불러달라고 하는 그 기회를 제가 어떻게 된 그쪽도 저한테 불러달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었구나. 아세요? 너의 마음을 이해했다. 좋고요. 네. 자 우리 이제 진짜 우리 그 6시에 정확하게 뮤직비디오가 공개되고 뮤직비디오가 끝나자마자 바로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요? And countdown. 그렇죠. And countdown. And countdown에서 저희가 오늘 컴백 스테이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죠. 네,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뮤비를 보고 계시다면은 끝나고 나서 끄지 마세요. 아 네. 맞. 왜냐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해. For those who is going to look at the music video, even if it finishes, don't close it because there is more. There's always a cookie video at the end, so don't close it. Yes. Yo, 네. cookie eat. 저희 하나고 저희는 뮤직 비디오를 저희가 또 그 한 어저께 어제 저희가 그 리액션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또 딱 한 번밖에 안 보여주셨어요. 근데 진짜 그 소름이 돋더라고요. 맞아. 그때 진짜 찐빵 나왔어. 맞아. 저희. 진짜. 이게 그래서 또 뮤직비디오 그 영상을 보시면 또 되게 재밌습니다. 네. 아닌가요? 아 근데 아 이건 죄송합니다. 어디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어 사실 저희도 한 번밖에 못 봐가지고 이따가 아, 한번 아니 그렇게 보여달라고 했는데 더 안 보여주셔가지고 저희도 이따 6시에 같이 봐야 돼요. 맞아요. 우리 같이 봐요. 응원법도 같이 나오나요? 응원법 네. 저희 찍었잖아요. 내일 나오는데. 내일 나오는데. 저희 진짜 이 지금 7200분 보고 계신데 네, 너무 빨리 들어오셨다고 진짜. 네. 7200분 보고 계신데 우리 끝나고 유튜브에 7200분 이하면은 나 올 거야. 루이 트레이너 100만 원대 가자. 조금 이따 강요도. 얘들아 가자. 아직이야. 아직 안 돼. 아직. 아트 대회 가자. 아트 대회 시작. 자야. 이가에 남겨진 어머지. 차가운 천막의 옆에서 완전한 곳으로 내 센터를 나와. 잠깐만 여기 작곡가 되더니 안 좋냐. 노래를 마음대로 바꿔버리네. Goodbye 시작해 right. 어,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 멜로디? 없는데 어? 이거 그건데 매니저 누구 선배님? 아 선배님이 아닌가? 선배님이라고 선배님이세요. 네. 선배님이시죠. 왜냐면 가요계뿐만이 아니라 또 먼저 저희보다 훨씬 먼저 데뷔를 하셨던 그 선배님들이죠. 맞아요. 그 멜로디 땄어요. 네. 아 그래요? 뭐, 아, 역시 트렌드를 따라가는구만. 그렇죠. 아이반 안아줘? 고무진 6월달에 올린 사진이 300장이 넘었다고요? 와! 야 이거 진짜 박수. 진짜 이거는 같은 멤버로서 진짜 리스펙합니다. 어떻게 그래요? 네, 300장. 저도 하루도 빠짐없이 올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저도요. 근데 이게 300장 올리면 하루에 몇 장씩 올리는 거예요? 하루에 5장. 하루에 한 번씩 안 올리셨어요? 저 하루에 한 번씩 올렸어요. 저희 다 하루에 한 번씩 올렸어요. 오, 야. 이것 봐, 우리 잘 달려간다. 박수! 점창력이 부족한 거였어. 그러면 더 잘 되겠지 뭐. 그렇습니다. 고무진 못 받으세요 다들? 고무. 근데 진짜 저희도 열심히 하긴해요. 진짜 못 따라갈 판이에요. 밥 먹고 사진만 찍었대. 정답입니다 아, 여러분. 진짜 맞아요. 연습할 때 연습도 안 하고 맨날. 저 400장이요. 저 400장. 우와 야 잠깐만. 루이도 400장이야. 박수. 400장이라고요? 400장 실화인데요? 아니 400장 달라 찍었어. 오지. 아 저 5일 3일 빼고 5일 출했어요. 3일 빼고 5일 출했어요. 에이 마사가 동년 중에 제일 안 올렸대요. 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해명하시죠. 진짜 이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네. 갑자기 진지해졌어.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저 이런 분위기에서 장난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해명하시죠. 저는 네 제가 네 저는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생각하지 마세요. 10초 안에 대답 해 주세요. 아 근데 저 진짜 요즘 많이 올려요. 근데 저 사실... 제가 원래 사실 셀카를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안 찍거든요. 안 찍는 멤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우리 킹메이커 분들을 위해서 진짜 거의 한 요즘 진짜 하루에 거의
늦어도 이틀에 한 걸로 요즘 6월달에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나킹덤 하나, 둘, 셋. 산상이요. 아, 제가? 네가 더 나빠. 한정식. 아, 저 잘했어요. 아니, 사실 이거 근데 저도 근데 매일 오는 것보다 가끔 오는 게 더 행복하대요. 저 이제 가끔 가요. 저희 가끔 가겠어. 저 가끔 가야겠다. 그런 게 어딨어. 아, 그래요? 나 몰랐지. 나 매일 가야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룰로 정합시다.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렇지. 아, 그거는 난리 나죠, 진짜. 그러면은 한 달에 일주일만. 진짜. 아, 미안합니다. 내가 킹메이커여도 떠났겠다. 아, 나 진짜 나 많이 갈게. 아니야, 우리 킹덤을 할 수 있을 미안해. 때는 최대한 올려보자. 나중에 못할 수도 있잖아. 맞아. 어려워, 그런 말 하지 마. 모든 순간들은 영원하니까. 어, 저 이거 읽어도 돼요? 뭐죠? 아니 근데 심지어 준이 오빠는 이번 달에 아서영보다 많이 올렸어요. 아 근데 독인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맞는데. 제가 내 노력이지. 제가 열심히 올리게 했어요. 잘했죠? 형 때문이 아니죠. 미안. 나 자주 말. 근데 솔직히 진짜. 솔직히 우리가 무진이 덕분에 더 열심히 하는 건 있어. 그건 맞아 진짜. 맞아. 근데 이게 진짜 우리 무진이 근데 그게 도가 너무. 아 근데 하나는 해명하고 갈게. 하나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우리 저희 무진이를 제외한 모든 멤버들이 킹메를 덜 사랑하고 이런 건 진짜 그거 절대 아니야. 절대. 우리는 다 똑같지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다 다른 것처럼 그래도 우리 진짜 많이 노력하고 아서도 내가 맨날 사진 보내는 거 봤어. 근데 다 안 되더라고. 아, 이건 안 돼요. 아, 근데 나 사진 진짜 한 30장 40장 막 보낸 거 봤거든. 근데 막상 보니까 진짜 아, 나 너무 없네. 되게 귀여운 게 어제도 막 자기 끝내주는 옷 있어야 했는데 스타일리스트 이제 옷을 오늘 뭐 입을지 했는데 아서영이 스타일리스트 누나한테 아 저 끝내주는 옷 있다고 했는데 새벽에 찾아버렸어요. 옷 주려고. 아니 저희 팀 공식 옷 담당 헤드가 여기 있어. 단영이라서 저는 진짜 이거 하나는 양보 못하는데 양보 1등 진짜 압도적 1위. 아 우리 멤버들한테 투표를 한번 받아. 진짜 이거 투표 받으십시다. 진짜 우린 딱 뒤돌아 있어. 그러면 그래 뒤돌아 있어. 진짜 상처 안 받기. 자 야 너 뒤돌아 일로 와. 뒤돌아. 아니야 정말 객관적으로 아 이거 진짜 솔직히 되는 진짜 거야? 자 잠깐만 둘 다 내가 이름 한 명씩 호명할 때 그때 손 들으면은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이 1등인 걸로? 손 드는 사람이 1등. 손 드는 사람이 1등. 야 그럼 이거 진짜 이렇게 하자.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자. 옷을 가장 못 입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딱 시작해가지고 오케이. 만약에 아서한테 손 들면은 그 사람 아서가 제일 못 입는다고 생각하면 아서한테 손 들면 손 들고 대고 오케이 이것도 외국인들한테 형 생각보다 너무 자신 있는데요 진짜. 아니 하겠습니다. 야 봐봐 형 이건 그거예요. 이거는 저는 제가 오늘 진짜 끝내주는 옷이 있었는데 스타일리스트 끝내주는 옷이 있다는 저 진짜 여기 안경까지 진짜. 오케이 오케이 아니 끊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외국인들한테 못 설명 못 입는 게 아니라 특별한 거래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딱 끝나면 여기서 못 입는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진짜 제일 특별한 사람 그냥 패션왕. 아 너무 잘 됐어. 공식 패션왕 시켜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So what we're going to do now is they're going to pick the one who's 야 조금만 정리해줘. 이거 설명이 안 돼. 잠깐만 뭐라고 해야 되지? Who's worst at wearing their outfit. So they're going to do up and down. So they're going to pick the one who is worst at wearing the outfit. 네, 이렇게 말하면 대충 알 것 같고요. 네, 해보겠습니다. Sorry for bad English. I'm a one lately. 전체적인 기준으로 봐주세요. 연습복이랑 사복 다. 네네네네네. 잠깐 생각 좀 할게요. 에이, 연습복 아니지. 사복이지, 사복. 오케이, 사복. 사복. 야, 연습복은 아니지. 사복, 진짜. 오케이, 자, 할게요. 자. 단 씨가 제일 못 입는 것 같다고 하면은 손을 들어주세요. 아, 잠깐. 둘 다 비슷해 근데. 그치 맞지? 비슷해. 야, 나 진짜 그런 말은 하지 마. 되게 기분 나빠. 야, 나 진짜 양보할 수 있어 단이 형한테. 아, 야, 잠깐만. 그러니까 근데 그 분류를 좀 나눠 보자면 그래도 화려하긴 있긴 한데 뭐 특별한 사상이 있어. 근데 단이 형은. 뭔가 그냥 피지컬은 좋은데 그걸 활용을 안 하고 참고 피지컬 그냥 딱 이건 것 같아. 아서영은 딱 뭔가 입으려고 하는 이상하고 단영은 꾸미질 않아요. 오케이?
딱 입은 거 같아요. 전 제가 봤을 때. 그치만 형이 꾸몄을 때, 꾸몄을 때. 아, 나도 그 제 나 엄마 있을 때. 아, 근데 사적으로 만나면 아서 형 괜찮게 있는 거 같아. 그래. 자, 오케이. 자, 진짜 나말 붙여. 해주세요. 나말 붙여. 나 자, 아서가 그럼 아서가 못 있는다 생각한다. 손, 나. 나 기권이야. 나도 기권. 나 몰라. 다음 그리고 나. 구진. 참 그리고 다리 못 있는다. 하나, 둘, 셋. 어, 양동이가 손을 내려. 자, 손 내려주시고요. 손 내려달래. 자, 갑니다. 우리 뒤돌아, 뒤돌아. 자, 결과 나왔나요? 결과 나왔어요. 몸 투표했죠? 저 기권표가 4표가 나왔고요. 아, 지, 그런 게 어딨어. 네, 제가 아서 뽑았어요. 진짜 다 기권했어? 네. 진짜 기권이야? 아, 이러면 제가. 어, 그러면 비긴 걸로 하세요. 아, 잠깐만요. 아직 한 표가 있잖아요. 그쪽한테 한 표 네, 있잖아요. 네, 저. 아니, 얘가 저를. 저 아서 씨 뽑았어요. 아서 씨. 우리가 형을 보고 싶어. 저도 아서를 뽑았는데.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죠? 장아서 1등! 이야! 패션랑 소감 한마디 말씀하시죠. 아니 그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사람들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저는 진짜 지금 몇 세대죠? 21세기죠. 그냥 22세기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쵸. 아직 조금 트렌드를 못 따라가네요. 아니 앞서갔다. 어, 그쵸. 저희 학교 100만 됐습니다. 와우. 저 제 거 아직 안 됐는데. 예. 많이 느리네 이거. 카르마 뮤직 비디오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우리 뮤직비디오 비하인드도 미리 말씀드리자. 왜냐면 그 부분은 보면서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으니까.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네. 비하인드 되게 많아. 되게 많잖아, 되게 많잖아 우리. 뭐 생각나는 거 뭐 하나씩 다 얘기해볼까? 어, 형부터 얘기해주세요. 저는 우선 저희가 또 장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진을 보시면. 그렇죠. 저희는 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아이반이에요. 지훈이 포즈. 저를 제가 아이반이고 여러분이 저 한 번만 불러주세요. 아이반이 어떻게 해서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아이반아. 아, 비나. 네 형. 전 여기서 진짜로 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뭔지 알 것 어? 같아. 근데 심지어 너무 예쁜 거야, 애가.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이뻤어. 예뻤어. 날 바라봐. 아, 근데 진짜 맞아. 아이반 씨가 진짜 너무 고왔어요. 곱다. 고왔어요, 다들. 네, 근데 못지않게 저도 이뻤어요. 치유 씨도 되게 고왔어요. 맞아. 치유랑 아이만이 진짜 잘 어울렸어. 고무진은 왜 빼요? 고무진. 고무진은 아니었어. 제일 안 어울렸어. 좀 어울렸. 고무진은 일찍. 고무진 일찍 그거 되게 잘 어울렸어. 고무진 잘 어울렸음. 근데 진짜 장발이 잘 어울리는 게 쉽지가 않아.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고. 맞아, 쉽지 않아. 그리고 저는 모준이가 했어요. 맞아요. 어, 건강해. 예. 전 모든 장발 분들을 이제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막 머리를 그 숙여도 얼굴에 계속 뭔가 미역이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이러고 막 이 닦고 그 막 춤추는 거 막 누가 막 때려가지고 오지보지 했으면 내 머리카락이야. 아 근데 진짜 나 개인 컷 찍을 때 너무 힘들었어. 어 그것도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아, 저희가 얘기했어요. 다음 거 저랑 이제 루이가 개인 컷 찍을 때 조금 움직이는 씬이 많았어요. 우리 저희는 안무 같은 거 그러니까 막 천에다가 막 이렇게 막 연기하고 움직이면서 막 치고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근데 저희가 장발을 하고 그 씬을 찍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찍을 때 막 천을 치면서 같이 눈을 치는 거예요. 제 머리카락이 그래서 막 눈 감고 막 눈 충혈되고 막 이랬던 비하인드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우리 두 저랑 아수영이랑 이거는 그냥 둘이 찍은 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약간 춤을 추고 이렇게 등을 맞대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둘 다 머리가 꼬이니까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 재밌었어요. 장발 언제 해봐요 또. 맞아요. 이렇게 맞아. 이런 기회 해보는 거지. 맞아요. 저는 좋았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또 없어요? 어. 치우. 네. 너 이거 너 다시 압수야. 아. 어, 저도 이쪽. 저도 이쪽. 뭐예요? 얘기해주세요. 뭐가 그렇게? 어. 네? 뭐 그렇게 인상 깊었어요? 인상 깊었으면서 집중. 쿠키는 비밀. 아 집중했죠. 근데 그게 안. 어 저는 그게 재밌었던 게 야, 둘이 붙어있지만 떨어져. 야 자리 바꿔버려. 야 저기 그 공공연생 저 형들 자리 좀 돼. 네 그래서 아 네 저는 그게 재밌었던 게 저희가 밥을 점심 때 웬만하면 안 먹으려 했잖아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 게 나오더라고. 맞아. 뭐 나왔죠? 그때 계란 프라이랑 아, 소고기 뭇국 스팸이랑 소고기 뭇국 제육볶음 같은 돼지 뭇국 스팸에 토스트에 육개장. 오 마이 갓 마이 페이보릿. 못 먹었어.
네, 근데 아, 너 못 먹었어 생각해보니까. 아, 지금도 배고파. 나 사실 나 맞아. 나 토스트는 맞아. 국밥 먹고. 아, 나 잠깐 상상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나 지금 나 아침부터 샐러드밖에 안 먹었어. 저도 샐러드 하나 먹었어. 저 삼각김밥이 하나요. 나 뭐 먹었지? 배고파. 형 안 먹었어요. 배고파. 아고 아까 좀 TMI 아니네요 진짜. 뭘 안 먹어? 이형 우리 거 다 뺏어 먹었어. 그건 맞아. 돌아가면서. 그럼 너 하나 다 먹은 거야? 아, 그리고 저희 이번에 컴백 처음 하는데 방. 네? 어 예. 세트 사목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정말 예쁘죠? 네. 세트장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저희가 첫 컴백 하는데 세트장이 너무 예뻐가지고 맞아 세트장 기대가 돼요. 네. 주의 깊게 한번 봐주세요. 진짜 예쁘고 네. 저희도 진짜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들 이제 컴백을 하면서 모니터를 하잖아요. 저희가 방송 무대를 하고 하는데 그쵸? 멤버들이 너무 살도 많이 빠지고 이렇게 잘생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쁘더라고. 미요. 루이도 마찬가지. 저도 진짜 놀랐어요. 멤버들 메모 보고 너무 좋아. 잘생겨져. 나 진짜 미요. 다 잘생겨졌어. 디오스 미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또 준이죠. 네. 우리 준이 볼에 용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귀 빨개졌어. 오야. 와. 치유. 왜?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얼마나? 진짜. 하늘만큼 땅만큼 잘생겼어. 열정이다. 자한이가 치유를 너무 좋아하네요. 그럼요. 나 사랑해? 아직 그 단어 아껴놓겠어. 아, 오케이. 킹메이커 사랑해? 사랑하죠. 예아 박수. 연아이 팀한다. 이야 좋아. 이 좋네. 야 나도 좋네. 아 그리고 와 자한이가 또 부러웠던 게 뭐냐면 제가 일찍 때 애쉬 그레이를 했었는데 머릿결이 너무 좋은 거예요 쟤는. 그래가지고 너무 부러웠어요. 저희 둘이가 완전히 머리색이 체인지 됐어요. 원래 제가 꽁머리였죠. 머리 많이 잘랐어. 오셨다. 네. 머릿결이 많이 상해서 이번에 머리 많이 잘랐어요. 그래서 제가 유빈이 형 머리 관리 아사랑 치우랑 볼에 그린 게 의미가 있는 거냐고요? 아, 알아서 맞춰보시죠. 그게 비밀입니다. 저희의 세계관은 약간 풀어가는 데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려주면 재미가 없어요. 팬들이 생각하는 게 곧 답입니다. 근데 저희도 모르는 그런 세계관들도 팬분들이 다 이렇게 맞아, 풀어주시더라고요. 가끔 보면은 진짜 좋다 약간 이런 생각. 그것도 있고 물어봤는데 맞는 경우. 우리도 뭘 회사에서 숨겨놓은 그런 메시지들을 팬분들 다 찾아서 이거 맞아요? 어? 와 이럴 때도 있었어 진짜. 여러분 만 번 넘었는데 우리 치우까지 그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클로즈 아니 오픈 더 게임 킹입니다. 안녕하세요 킹입니다. 네, 제가 영어 발음 좋지 않습니다. 근데 너는 왜 항상 오픈 더 게이트 할 때도 오픈 더 게이트 잖아요. 오픈 더 게이트? 아, 뭔가 근엄 해야 되잖아. 근데 전혀 근엄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좀 귀여워. 좀 멋있게 해봐. 진짜 약간 단형처럼. 오케이. 둘 셋? 어디? 그렇지, 그럼 해야지 멋있다고요. 오케이, 셋 이런 거. 자,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인사드리죠? 킹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더 게임 킹덤! 안녕하세요, 킹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줘. 한번 더 하시죠. You can do it. 오케이. Okay. Let's go. 오케이. Okay. 그럼 왜 오고 있어? 아 오케이. Okay. 둘 셋 오픈 더 게임. 아 킹덤 같이 해야 돼. 아니 우리 신인이잖아. 좀 신인 순정. 아 저희 신인 아이돌 그룹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픈 더 게임 킹덤 이렇게. 신인 그룹 이렇게 하면 해야지. 오케이. 자 우리 만분들 들어오실게. 진작에 갑시다. 네 저희 신인 그룹 킹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픈 더 게임 킹. 아니 그러니까. 아니야. 다 죽었어. 아니 근데 이거는 단영이 해야 돼. 아니야 너도. 근데 눌리는 것 같아서. 아니야 다. 아 자꾸 때려. 형들이 때리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뭘 때리면 안 돼. 치유 귀엽다는 댓글 너무 좋아. 맞아. 엄청 많아. 귀엽대 너. 뭐가 귀여워요. 아 그리고 어제 제가 20살이에요. 제가 어제 진짜 웃긴 거 봤어요. 냄새가 뭐야? 모르겠어요. 숙소에 있는데 갑자기 막 자는데 밤에 아악 소리가 들려가지고 갔는데 단영이 치우 등을 밟아주고 있고 치우도 막 뚝 소리 안 나요? 이러면서 막 등을 부시고 있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단영이 올라타가지고 구미 엄청 때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폭신폭신 나대요. 야 나는 어제 자기 전에 이 형이 때렸어. 방송 아니니까 너 밟을 거야 이러면서 막 밟았어. 오 이거 잠깐 이거
찐팀이 아닙니다. 약간 지난 얘기가. 야 네. 누가 그럼 진짜 그런 줄 알잖아. 근데 궁둥이 게임은 사실이잖아. 그치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치유 궁둥이를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그거야 뭐라 그리고 그거 참을 수 없어. 마사지지 마사지 얘들아.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아니 근데 참을 수 없었어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뭔가. 아니 지금 애들아 참을 수 없어. 아니 애들아 지금 이상하게 몰아가면 안 돼. 어 근데 이거 메이크업 한거 뭐지? 뭐 나 그거 아우 예 아우 뭐야? 네 그 메이크업 메이크업 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저희 메이크업이 빡세잖아. 아, 그 개인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미 다 말해놓고 그만두면 어떡해요. 네. 죄송합니다. 사과하세요. 네. 저희 메이크업은 한 3-4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3-4시간. 근데 이제 메이크업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메이크업 하는 게 익숙해하고 굉장히 빠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발신. 맞아. 근데 처음 할 때는 우리 인당 거의 한 3시간씩 걸렸어.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메이크업을 이제 옛날에 좀 빨리 받고 빨리 쉬고 싶었는데 이제 멤버들이 어떻게 하냐면 샵을 가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불러요. 이러고 도망가요. 아니야. 도망가. 나 좀 자고 싶어. 나 좀 밥 먹고 올게요. 막 이러고. 그래서 화장실을 안 급하면서 화장실로 도망간다거나. 그리고 나왔는데 잡혀 봐야 돼. 맞아. 그리고 이 머리가 생각보다 되게 아파요. 이거 핀이나 머리를 이렇게 묶고 있으면 그 머리 피가 엄청해가지고. 땀도 많이 나다 보니까 그 스프레이로 갖다가 그냥 다 튀겨버립니다 머리를. 열정! 저도 근데 튀겨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저도 아, 진짜로? 네 저도 완전 튀기는 편이에요. 아 진짜? 아 그리고 킹메이가 가장 귀여웠던 게 그 단영 머리에 삐나잖아요. 그럼 개수 세고 있더라고요. 정확히 몇 개였죠? 단영? 우리도 세벌 했는데 28개 했는데 이 형이 27개 한 날이 있었는데 팬분들이 어? 오빠 오늘 27개 했냐고. 근데 그거 다 틀렸어. 왜냐면 여기만 보신 거야. 근데 사실 여기 더 있거든. 아, 진짜. 그럼 근데 양쪽 합쳐서 몇 개 정도 돼요? 56. 양쪽 합쳐서 제가 알기로 한 43개? 43개? 와, 좋게 하고 있다. 근데 그게 또 날마다 또 달라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팬카페에 가면 횟수대로 꽂아주시는 건가? 제가 아니죠. 곧 승부 형 나이대로 꽂아줄게. 아,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나 볼 뻔. 43. 아. 네, 55개. 약간 개개인마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그 옷에 의상 메이크업 아주 이뻐. 저도 여기 빨간색 하는데 그거 말해주시면 안 돼요, 아저씨? 뭐요? 저 여기 빨간색 하는 거. 아 머리에 피 나는 거야? 진짜. 네. 진짜 피 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 게 하나도 티가 안 나서 몰랐어요. 뭐? 어, 내가 이거 선생님한테 다 말할 거예요. 선생님이 예쁘게 해주셨는데 문희 씨가 이쪽 각도로 안 쓰시더라고요. 내가 어? 내가 이거 얼굴 편안하네. 이거 한 수 빠지면서 이거 억울해? 살았다. 내가 변호사 해줄게. 어, 해줘 좀. 아니, 아, 저는 봤어요. 빨간 국물 흘리고 있는 거. 저도 봤어요. 저 수정 좀 해주세요. 계속 이러더라고. 왜요? 이랬더니 머리 빨간 국물 흘러요. 선생님 이러면서 열심히 쳤더라고요. 아 1집 그 엑스칼리버 뮤비 때는 제가 빨간 국물 흘려가지고 그 메이크업 해주신 분들이 다 놀랐었는데 얼굴이 빨간 거였나? 그 치유 스프레이 궁 아 진짜 재밌.. 아, 치유 1집 때 빨간 머리였어요? 아니, 그 아니에요 아니, 스프레이 사실이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수중 씬 때 여기 뮤비 때 보면 얘 이러고 눈도 못 뜨고 있잖아. 맞아. 아 진짜 웃겨. 나 솔직히 부신이 형 그 머리보다 난 그게 더 좋았대. 뭐요? 어? 귀걸이 이렇게 하는 것도 아, 뭐, 맞아 맞아 그랬던가요? 아, 그건 다 샵쌤들의 아이디어였죠. 네 아이디어인데 아 근데 너무 좋아. 그거 나 너무 좋았는데 근데 저희 샵쌤들이 아이디어. 저희보다 진심이에요. 아 그리고 또 우리 하트의 진심이야 정말. 우리 아이반의 그 이 긴 머리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아 진짜 안나예요. 너무 이뻐요. 안나 You are a snowman. Okay, bye. 아이반 씨, 네? 예, 또 이제 머리를 또 이렇게 땄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처음에는 어땠고 이게 처음에는 하기 싫었는지 지금도 어떤지 솔직히. 아 근데 아니, 샵쌤들이 솔직히 이거를 시킬 줄은 진짜 몰랐어요. 아 예. 네. 아, 샵쌤들이 시킬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시키시니까 와 화장실을 잠깐 도망갈게요. 진짜 속으로는 아 잠깐 화장실을 도망가야겠다 하고 잠깐 화장실에서 5분 동안 좀 몸싸움하고 있다가 그치 이거 하기 싫지.
멤버들 말할게 집중 좀 해주세요. 네, 네. 네. 너무 부탁드릴게요. 아, 네. 왜냐면 아이반 씨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킴메이커 여러분들을 위해 혜란이가 열심히 또 생각나서 킴메이커가 많이 도와줬어요. 생각해서. 네? 잠깐만요, 잠깐만. 그러면 결론을 내리자. 결론을 내리자. 처음에는 하기 싫었다. 그쵸. 그치만 하면 할수록 킹메이커를 생각하니까 할 수 있었다. 그쵸. 박수. 그러면 킹메이커들에게 한마디. 앞으로의 컨셉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야, 앞으로의 컨셉은 뭐죠? 그럼 어려워. 그럼 물어봐. 진짜 말한다고. 지금 아이반 다 말한다고. 진짜 말한다. 네, 앞으로 저희는 이렇게 나갈 겁니다. 네. 어, 어이, 이거 하면 안 된다. 아 그리고 이제 와 9분 남았어 우리 컴백 벌써? 오. 난 벌써 컴백 한 거 같아. 저희 그리고 6시에 되면 저희가 모든 음원 사이트에 노래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우리 저희 노래도 같이 들읍시다 이따가. 어때요? 좋아요. 킹덤 히스토리 오브 킹덤 파트 2 지오. 네. 앨범 소개하시나요 지금? 그 머리 아 제가 같이 사람들한테 오늘 막 싫어. 얘기해주세요. 뭐라고 했어요? 네, 아 인스토리 오킹덤 파트 2 치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만광부 와 진짜 그리고 그 앨범이 되게 예뻐요. 그쵸? 그쵸. 아 이번에는 또 버전이 두 개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또 이번에 어저께 또 언박싱을 처음으로 해봤죠. 앨범을 저희도 처음 봤어요 어제. 근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어? 앨범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 저는 그 빨간색 그게 저희 앨범에 세계관이 담겨 있어가지고 저희 약간 스포를 하면 안 되지만 이따 뮤비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더스크가 무슨 뜻이죠? 황혼. 오. 잘 배우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는 거. 자, 아 영어합니까? 네. 자, 영어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Hi, my name is Arthur. I'm from 대한민국. 오케이. 코리아 날지. 코리아 날잖아. 오케이. Okay. I'm from. 헤헤헤. 비콰이. 네. 그래. 또 끝이에요. 아 그리고 그 앨범 자체가 다 예쁜데 아 우리 막내들이 너무 예쁜데. 맞아. 이번에 진짜 막내들의 장난이야. 막내들이 너무 예뻐요. 얘네 막 사진 보면서 감탄했어요.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 어 그럼 우리 자한이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뭐예요? 어떤 거요? 자한이 없어. 그 저희 앨범에서. 앨범에서 저 다 그 빨간색 옷의 단체 사진. 단체 사진. 버전. 또 그게 또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그 포스터. 네 맞아요. 또 포스터. 포함이 되겠죠? 맞아요. 네. 커다란 커다란 포스터. 네. 네. 와, 이거 안 해. 근데 이거 저거 말하는 거 맞아요. 이거 저기가 지금 못 하겠어요. 저희가 저희 스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괜찮아요. 어차피 이제 9분 뒤면 다. 공개될 거니까. 9분 아니에요 이제? 몇 분이죠? 이제 7분 남았어요. 7분. 이제 빠이빠이. 예. 저도 마음. 아니요 저희 1분 남기고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노래도 같이 듣고 끝내겠죠. 그래 1분 동안 우리 킹메이가 그거 검색하니까. 나 마음에 들겠어. 그리고 지금 12,500분 보고 계신데 제가 이거 끝나고 거기 가서 보는데 12,500분보다 낮으면은. 와 우리 12,500분이야? 그 아서가 앨범에 마음에 드는 게 있대요. 뭐죠? 뭐예요? 아 저는요? 네. 뭐죠? 노래를 일단 여기 끝나면 얘기해주세요. 근데 그거 같이 들으면 저희 때문에 뮤비를 못 보시지 않을까요? 안 보세요. 알겠습니다. 6분 남았어요 여러분. 우선 저는 앨범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는데 59분에 말을 많이 걸죠. 뭐야 내가 들어줄게. 네. 그래서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요. 네 뭐죠? 얘기해주세요. 뭐예요? 저는 네. 아 근데 되게 비장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 이거 눈만 봐도 웃겨. 그러니까 되게 비장한 척 하지마. 저희 앨범이 이게잖아요. 네. 더스크 버전과 무슨 버전이죠? 던 버전. 오. 던 무슨 뜻이에요? 던. 새벽. 오. 버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 뭐지? 그 앨범마다 네. 그려져 있는 동물이 있잖아요. 동물? 아. 새랑 용이 있잖아요. 아. 용이 동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새랑 용이 있잖아요. 네. 그걸 합치면은 그 그림이 완성되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포카 뒤에 그림 두 개의 앨범이 많이 그렇게 완성이 된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 포카
16장 모으면은 그림 완성되거든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나도 저는 앨범을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데 되게 이뻤어요. 앨범 갖고 싶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 가져가도 될까요? 끝나고 앨범 하나만 가져가겠습니다. 아싸! 앨범 구매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저 20장 구매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무슨 색깔만 구매했다고? 파란색이요. 파란색 좋아한다면서요?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파란색만 딱. 파란색이 더 맛있어. 아, 앨범 드실 거예요? 네, 아, 이따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우리 이제 한 4분 정도만 남아있는데 우리 진짜 막 마음에 못 닿은 이야기가 있다면 지금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 진짜 4분 뒤에 어떻게 하고 끝내는 게 가장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랑한다 김배! 그 전에 셀카 타임 아 셀카 타임도 할 건데 캡처 타임 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6시에 아 근데 이게 또 6시에 온라인으로 바로 이제 카운트다운 시작되나요? 카운트다운 있죠? 이미 카운트다운, 네,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으면 6시에 이제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 근데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59분에 이제 딱 끄고 다 같이 이거를 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6시에 또 이거 만약에 그 카르마를 계속 이거 같이 듣는다면 그쵸. 그걸 안 보실 수도 있고 그 유튜브 그 카운트다운이 뭔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저희가 이 3분 안에 저희가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고 네, V라이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to all the international kingmakers at 6 o'clock in Korean time so it's around after 3 minutes Our music video is going to be on live on YouTube, so please be there with us. We're going to end this V-Live at 5:59, so 1 minute before. So you guys can come with us on time to watch the music video, and we're going to watch it too, so let's watch them together. I hope you guys love it, and you will love it.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진짜 킹맨 하고 싶은 말 빠르게 한번 할까요? 이제 진짜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려줘서 너무 짧게 짧게 진짜 저희 많이 준비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도 많이 사랑하니까 진짜 오래 갑시다 우리 역시 래퍼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자한이도 네 저희 이번 카르마 앨범 정말 준비 많이 했으니까 좋은 모습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저희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좋아요. 그리고 우리 킹메이커 기죽지 않게 우리가 진짜 멋있게 준비했으니까 어디 가서 기죽지 마세요. 이야, 좋아요, 좋아요. 한 번 더 있어. 사랑합니다. 그리고 3분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무대 1분 남았습니다. 네, 뮤비만큼 무대도 정말 열심히 잘해놨기 때문에 아, 정말 기죽지 않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반! 이제 카르마 네, 정말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뮤비 끝까지 봐주세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더 있나요? 없습니다. 네, 캡처 타임. 네, 캡처 타임 일단 갈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번 앨범 카르마. 활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 많은 추억 만들고요. 앞으로도 우리 킹맨 사랑하니까 우리 서로 더 많은 추억 만들자. So the international kingmakers, we're going to start coming back from now on after 1 minute. I hope you guys love it and see you guys in Karma and let's make a lot of memories together. 자, 다 같이 힘차게 이제 Karma 하겠습니다. Karma, come over. YouTube right now.